하루 삼시 세끼 중에서 아마 제일 챙겨 먹기 어려운 끼니가 아침일 거예요. 다 정신없잖아요. 그럴 때 제가 아주 즐겨 먹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 요구르트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과일과 견과류를 더하면 이만한 아침 식사가 없죠. 요구르트는 장내 유익한 균을 증가시켜 면역력도 높아지고 장에 좋은 발효식품입니다. 현대인들이 사랑하는 이 간편한 발효식품 요구르트를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구성진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는 척박하고 광활한 평원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초지를 찾아 가축을 몰며 이동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인데요. 마음 묻은 씨가 나타나자 녀석들이 질주 본능을 뽐내며 먹이로 돌진하네요. 유목민들에게 가축은 동반자이자 젖과 고기 같은 양식을 공급해주는 고마운 존재죠. 약 5천년 전부터 이 지역의 유목민들은 가축의 젖을 이용해 발효식품을 만들어 왔는데요. 오늘 아자르 씨가 전통 방식 그대로 염소의 젖을 이용해 요구르트를 만들어 주신대요. 끓인 염소 젖을 어딘가에 넣고 흔드는데요. 이건 실제 염소의 통가죽이에요. 이렇게 한참을 흔들면 유목민의 건강 발효식품 요구르트가 만들어집니다. 너른 평원에 식탁이 차려졌네요. 유목민의 식사에 요구르트가 빠질 수 있나요? 고된 이동 생활에도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요구르트가 아닐까요? 이란에서 만났던 그 유목민 가족,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순박한지 우리 처음 봤잖아요. 근데 요구르트를 직접 만들어서 딱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맛도 잊을 수 없지만 그 마음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자, 오늘은 요구르트를 가지고 만드는 특별한 요리 하나를 해볼게요. 이란의 대표 식재료 가지로 요구르트 가지구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가지는 이란에서 손님이 오면 꼭 대접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즐겨 먹어요. 예, 이제 우리가 소스를 발라줘야 됩니다. 소스의 이름은 세뮬라. 세뮬라 소스는 이란과 주변 국가에서 주로 쓰는 소스입니다. 각종 향신료와 올리브유에 레몬을 더한 새콤한 소스죠. 이란의 물은 석회 성분이 많아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신음식을 많이 먹는데요. 저는 단맛을 좋아해서 이 소스에 꿀을 조금 넣어볼게요. 자, 소스는 만들어졌고요. 칼집을 내어 준비해두었던 가지에 세뮬라 소스를 발라줍니다. 가지의 속까지 소스가 잘 배겠죠? 전 세계 요리류를 만나러 다니다 보면 참 똑같은 가지라는 재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요리법은 그렇게 가지가지인지. 죄송합니다. 가지에 소스를 듬뿍 발라구면 쫄깃쫄깃한 식감이 살아날 거예요. 오븐에서 30분 정도 구워줄게요. 이야, 오, 너무 맛있겠죠?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는 은 집에서 또 많이 직접 해드시잖아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깨끗이 소독한 용기에 우유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세요. 데워진 우유에 떠먹는 요구르트를 넣고 수저로 잘 저어줍니다. 또다시 전자레인지에 2분 데운 다음 뚜껑을 덮고
구멍을 뚫어 상온에서 8시간 두세요. 냉장고에서 차갑게 보관하면 그럴싸한 수제 요구르트가 됩니다. 참 쉽죠? 이 요구르트는요, 여기에 조금 더 맛있는 걸 조금 넣어야 돼요.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레몬즙과 소금을 넣으면 요구르트의 상큼한 맛이 더 살아나요. 몸에 좋은 요구르트를 구운 가지 위에 뿌려줄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바로 이거. 바로 퀴노아입니다. 요즘 아주 몸에 좋다고 각광받고 있는 곡물이죠. 퀴노아는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이란 지역에서는 즐겨 먹어요. 크기는 좁쌀보다 작지만 쌀보다 단백질은 2배, 칼슘은 7배나 높아서 슈퍼 곡물이라 불리죠. 그뿐 아니라 퀴노아는 삶으면 톡톡 터지는 식감까지 살아나요. 아몬드도 다져놓고 구운 가지 위에 올립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요구르트를 뿌려주세요. 이 요구르트를 인류가 처음 먹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동물의 젖을 짜서 가죽주머니에 넣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큼해진 거죠. 근데 이거 맛도 있고 또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요구르트입니다. 발효식품 요구르트에 가지와 퀴노아, 여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석류와 고수까지 얹으니 건강식이 따로 없죠? 몸에 좋은 게 총출동했어요. 요구르트를 넣은 가지 요리입니다.